이코노미톡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꼭 체크하고 확인해야 할 경제 이슈에 대해 경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은 대표님과 어떠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주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최근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로 이야기되고 있는 게 바로 저출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저출산만큼이나 많이 거론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고령화와 관련된 이야기겠죠. 직장인분들도 쉽게 느낄 수가 있는 게 이제는 직장 내에서도 20대 비중이 줄어들고 50대 비중이 늘어나는 점점 더 나이가 들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위 연령이 직장인들도 좀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예요. 네, 그럼 지금 현황을 좀 구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얼마큼 좀 증가했나요? 네, 실제적으로 보면 네. 제가 조사를 해보면 네. 이제 50세 이상 네. 비중은 비중이 처음으로 30세 미만 직장인 비중을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아, 추월을 했습니까? 트리거가 일어나기 네. 시작한 게 작년 올해 사이입니다. 아. 그래서 중요한 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 투자에 관심 있어 보시는데 저는 네. 투자 지표로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보통 기업들이 사업 보고서는 매년 제출을 하죠. 3월 네. 달에 제출을 하는데 이 보고서는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라는 걸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아, 네. 기업들이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내는 기업이 국내 한 250여 개 되는데 네. 요 기업들이 매년 7월, 8월쯤에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내는데 그 보고서 안에 들어가 보시면 그 기업의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의 직원 비중들이 나와요. 직원 숫자들이. 네. 요 숫자들을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제가 이번 조사한 140여 개의 기업하고 이 140여 개의 주가 흐름을 같이 봤는데 네. 20대 직원들의 비중이 증가하는 곳과 주가 흐름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아, 정말요? 네. 네. 대표적으로 한번 볼까요? 네. 올 초에 우리가 네. AI 발로 해서 전력기기 업체들, 네. HD 일렉트릭, 그다음에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 기업들이 엄청난 주가 상승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기업들이 최근 3년간, 그러니까 2021년부터 23년까지 최근 3년 동안 20대 직원 비중이 얼마나 증가했냐면요, HD 일렉트릭이 78%, 와. 효성중공업이 60%, 그다음에LS 일렉트릭도 네. 그 75% 정도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기업들은 어느 쯤에 수주가 올 거라는 걸 알고 미리 뽑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20대의 그렇죠. 지금 비중이 1년 전에 나타나고 1년 후 이후에 주가가 지금 상승하는 사이클에 정확히 일치를 합니다. 자, 그렇게 보면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는 꼭 참고하고 싶으라는 게 보통 기업들이 일반인들이 투자하는 기업 종목의 선행 지표를 볼 수 있는 방법 별로 없어요. 네. 대부분의 고급 정보들은 기업 내부에 있고 알 수 없는데 네네. 직원 비중이나 임원의 변화는 이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반드시 참고해야 된다. 아. 특히 이번 조사에서 제가 업종별로 좀 섹터를 네. 보면 20대 직원 비중이 증가하는 곳과 감소하는 곳의 기업들이 이제 분명히 가려지는데 네. 주가와 분명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투자하시는 분들은 혹 참고가 되시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사업보고서 다트에 들어가시면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를 볼 수가 있고요. 8월 달에 들어가셔서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각 연령대별 지분 비중이 어떻게 바뀌는가만 봐도 이 기업이 미래가 있구나 미래가 없구나를 꼭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20대의 연령이 증가하는 기업들이 선행지표를 삼고 보게 된다면 주가가 강한 상승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만큼 연령에 따른 주가 추이와 연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걸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떠한 업종들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지 업종별로 차별화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냥 우리나라 인구가 많이 증가했으니까 그에 따라서 인력
인력을 채용할 때도 그냥 30대가 늘어나고 40, 50대가 늘어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대표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또 다르네요. 그렇다면 어떠한 업종이 좀 20대가 많이 늘었을까요? 물론 이 통계에서 기본 가정은 뭐 방금 말씀하신 게 그 기본 가정을 깔아야 돼. 예를 들면 현재 50세 이상 X세대 이후죠. 인구 비중은 그 당시에 태어난 분들은 학령 인구, 한 연령대의 인구가 100만 명 시대였고 은퇴도 좀 늘어났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자녀들이 되는 20대는 현재 학령 인구가 50만이니까 반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근데 업종으로 보면 조금 달라요. 지금 보시면 저는 업종으로 봤을 때 20대 비중이 얼마나 증감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이 분명히 투자에 분명히 참고가 될 것 같은데 우선 IT 전기전자 업종을 한번 보면 20대 비중이 34.2%에서 28.9%로 줄어들어요. IT에서요? 늘 것 같지만 줄어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삼성전자를 보면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제가 2008년도부터 15년 동안 추적을 해봤는데 삼성전자의 경우는 2008년도에 20대 직원 비중이 59%였어요. 그런데 지난해에 20대 직원 비중은 27% 딱 반토막 났습니다. 자, 그 말은 신규 투자를 하지 않거나 새로운 산업이 없다는 이야기를 반증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IT 전기전자 업종이 대체적으로 20대 직원 비중이 줄고 있다는 것은 비중이 줄고 있다는 것은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신사업에 대한 니즈가 많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기 때문에 꼭 참고를 하셔야 된다. 물론 기업마다는 다르긴 합니다. 반면에 최근에 이제 제약업종 같은 경우는 20대가 줄어들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20대 비중이 50대 비중보다 훨씬 높아요. 20대가 몇 퍼센트 정도예요? 한 40% 정도 됩니다. 40%. 반면에 50대 비중은 5% 안팎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IT 전자 업종은 50대 이상 비중이 16%에서 20%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미 고령화가 되고 있는 업종은 그만큼 미래 성장 동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 반면에 20대 비중이 높은 최소한 35%, 40%까지 되는 기업들은 미래 성장 동력을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꼭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IT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대 비중이 28%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50대와 10% 안팎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건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거의 5배가량이 더 많다고 보면 그만큼 투자를 많이 했고 앞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반증하는 거죠. 2차전지는 좀 어때요? 2차전지는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LG 에너솔루션 같은 경우는 20대 직원 비중이 거의 50% 육박합니다. 50%? 근데 최근에 한 3년 사이에 한 10%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캐점이 빠지면서 신규 투자를 스테이하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고 삼성 SDI나 나머지 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포스코 계열사에서 포스코 퓨처엠 20대 비중이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신규 투자를 많이 했다는 거죠. 최근 흐름을 보면 약간 좀 감소율이 나타나는 걸 보면 최근 2, 3년간에는 투자를 스탑하고 있구나를 볼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거죠. 그러면 50대 이상의 비중이 더 많은 업종은 좀 대표적으로 어떠한 업종이 있는지 그러면 신규 투자를 좀 자제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한 업종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이번 자료를 조사하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과 약간 대치되는 업종 중에 하나가 보통 중후장대 산업. 뭘 그러면 뭐 보통 뭐 같은 거요? 조선, 철강, 자동차 뭐 이런 업종은 50대 비중이 굉장히 높죠, 실질적으로. 높은데, 지금 방금 요 앞 타임에 이제 부장님이 소개하신 것 같이 삼성중공업 같은 조선 쪽이, 조선 쪽을 보면 의외의 데이터가 나와요. 뭐냐 하면 자동차나 철강이나 조선이 최근 3년 사이에 20대 비중이 낮은데 불구하고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그래프에 보시면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도 20대 비중이 3년 전에 비해서 2.5% 올라갔어요. 조선기계 설비도 9%에서 10% 올라갔어요. 철강도 올라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규 투자나 계속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으로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 주가 좋지 않습니까? 기아 자동차가 3년 전에 20대 직원 비중이 2.3%에 불과했는데 지난해에는 20대 비중이 7.5%로 3배 올랐어요. 자, 그래서 저는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지표를 볼 때, 20대 신규 직원, 그러니까 신규겠죠? 직원들의 증가율이 최근 2, 3년 사이에 뭔가 바뀌고 있는 기업들은 유심해서 봐라. 투자의 중요한 팁이 될 것이다. 실제적으로 저 섹터들, 자동차, 조선,
이쪽의 섹터가 주가 나쁘지 않습니다. 네. 자동차 그러니까 조선 20대가 많이 늘어나고 늘어나는 있는. 늘어나는 쪽이 네. 20대 지금 비중이 늘어나는 섹터가 기업이나 섹터가 네. 주가가 분명히 선행지표로 나타나면서 후행으로 분명히 주가가 오르고 있는 추세가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20대가 늘어나고 있는 기업과 업종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대표님께서 계속 해주고 계신데 저는 궁금한 게 그렇다면 어떠한 업종을 좀 피해야 될까? 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좀 참고를 해볼 만한 지표라면 20대가 줄어들고 50대가 늘어나고 있는 업종을 좀 피해야 될 것 같은데 조사를 한 결과 어떻게 좀 나왔을까요? 대표적으로 저는 네. 좀 안 좋은 섹터가 네. 유통 쪽입니다. 유통이요? 네, 분명히 네. 표시가 나요. 유통 쪽은 전체적으로 구조조정 때문에 최근 3년 사이 지금 자체가 줄었어요. 자, 줄었는데 업종 안 좋죠. 네. 업종 자체가 이제 좀 성숙 단계고 네. 이미 세택이라도 줄고 있는데 특히 줄고 있는 감소한 인원 중에 네. 약 70%의 비중을 차지하는 게 20대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신규로 전혀 투자를 하고 있지 않거나 신규 성장 동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쪽은 최근 3년 사이 굉장히 많이 줄어서 뭐 구조조정 중에 있기도 하지만 대표적으로 그렇고 생활 뭐 쪽도 아마 뭐 화장품 이쪽도 그런 생각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화장품요? 네. 오. 최근 3년 사이에 그 지금 줄었는데 최근에는 다시 뜨고 있지만 아, 네. 그 지표를 좀 분명히 좀 봐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요 지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통계 데이터입니다. 아, 네. 근데 그 통계 데이터가 한 1년 정도 선행을 보이면서 1년 후에 주가 굉장히 연동성이 높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화장품 관련 기업들과 유통은 조금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통 같은 경우에는 좀 지속적으로 20대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화장품은 또 최근에 뭐 수출이라든가 실적 자체가 잘 나오고 캐파 증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다시 20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게 또 선행 지표로 작용하기 때문에 1년 뒤에 주가를 또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표님의 이야기를 듣다가 IT 업종의 20대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좀 놀라웠어요. 사실 삼성전자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만큼 투자 많이 하는 회사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20대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첫 번째는 공채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아, 네. 네. 국내 4대 그룹은 공채 자체가 없어졌고요. 네. 네. 그래서 20대에 진입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낮아진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뭐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 같지만 대부분 자동화 그리고 고숙련 노동자 특히 네. 석박사 연구원의 석박사급으로 주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30대가 돼야 되는 주로 경력 사원 네. 위주로 주로 들어와서 이런 네.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통 그 아까 2차 전지처럼 신규 사업이 진행되면 대급 뽑는데 이 집에 네. 늘어나는데 신규 성장 동력 산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도 반영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조금 의외네요. 네. 네. HBM도 그렇고 최근 뭐 신사업의 강국이다. 반도체 수출도 많이 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2차 전지와 비교했을 때는 신사업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로 인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0대가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좀 추가로 질문하자면 제가 금융권도 최근에 좀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 은행권에 있는 직원들이 상반기 월급을 더 받았다. 이러한 네. 이야기도 맞습니다. 나오고 있고 최대 실적을 좀 금융권이 지금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금융권은 그럼 20대가 증가했나요? 금융권도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네, 네. 왜냐하면 네. 금융권 이렇게 보셔야죠. 금융권은 특히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네. 실적이 굉장히 좋을 때는 명퇴를 시킵니다. 아,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명퇴를 시켜서 일단은 굉장히 그 코스 자체를 낮춰놔서 네. 시우기를 많이 가진 구조인데 네. 문제는 금융권, 금융산업 자체도 굉장히 성숙된 산업이기 때문에 신규 인력이 20대 비중이 그렇게 늘리고 있지 않은 게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의 호황은 어떻게 보면 몇 년간 줄여놓은 그 인건비를 줄여놓은 그 코스트 역량 그리고 네. 뭐 대출이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해서 발생하는 금융이익 때문에 하는 어떤 호황으로 볼 수 있어서 금융산업을 그렇게 산업적으로 건강하고 성장성 있는 산업을 보지는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20대 직원과 50대 직원의 비중의 어떤 연관성을 보는 것은 이 산업, 이 섹터나 이 산업은 이 기업은 미래 성장성이 높다 낮다의 지표로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이 자료를 좀 연구하고 조사하시면서 어떠한 업종에 가장 관심이 가셨어요? 제약인가요? 저는 네. 제약 바이오입니다. 네, 이렇게 보는 네. 거죠. 보통 그 산업을 분석할 때 인구를 되게 진중해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97년 IMF를 전후로 해서
소위 말해서 우리 수능 상위 1%가 어디로 가느냐를 되게 유심하게 봐야 돼요. 네. 97년 IMF 이후에 상위 1%가 대부분 의대를 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나이가 40대 중반이 됐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사업이 주로 제약바이오 쪽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이 굉장히 성장성이 높은 분야죠. 반대로 보시면 이해진 김범수 의장이 68년생 분들이니까 네. 이분들이 그 당시에 학력고사 때 상위 1% 학력고사 최고 잘하는 분들은 컴퓨터과 물리학과를 갔으니까 네. 이분들이 결국 IT 부문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구 변화와 그분들이 어디로 가는 걸 보면 최근에 어떤 섹터가 성장성이 높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박주근 대표와 함께 대기업의 고령화 현상을 이야기하면서 산업의 성장이 점점 더 커질 기업일수록 20대 채용을 더 많이 하고 있다라는 투자 인사이트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0대를 많이 채용하고 있는 업종들 가운데서는 제약바이오주의 산업 성장성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투자분들께서 투자하시는데 참고해보시면서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